변화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변화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 변화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압축적으로 적혀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 변화의 힘, 이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변하려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센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꽉 덮치고 사로잡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거, 이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작동하는 것, 요거를 통해서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됐죠. 인류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참 훌륭한 선생들, 스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악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악령의 세력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길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부를 거신 일,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